세계의 피라미드 다섯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인도 남부에 있는 세계 최대의 힌두교 사원 중 하나인 랑가나타 스와미 사원과 드라비다 건축 양식의 상징인 탐문 고프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3세기까지 존재했던 남인도의 힌두계 왕조의 촐라 제국 시대에는 수많은 화강한 피라미드 사원들이 남부 인도에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금도 종교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피라미드 사원에는 탄자부르의 브리하디스바라, 강가이콘다 촐라브럼의 브리하디스바라 사원 등이 있습니다. 탄자부르 사원은 11세기에 라자라자 촐란이 세웠으며 브리하디스바라 사원은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강가이콘다 촐라브럼 사원과 아이라바 테스바라 사원도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가장 큰 피라미드 사원은 타밀라두의 스리랑감에 있는 랑가나타 수하미 사원입니다. 스리 랑가나타 수하미 사원은 인도 타밀라두주 티루치라팔리의 스리랑감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신 마하 비슈뉴의 한 형태인 랑가나타를 모시는 힌두교 사원입니다. 힌두교 건축 양식으로 건설된 랑가나타 수하미 사원은 신성한 찬송과 디비아 프라반담에서 알바르인들에 의해 참여되고 있으며 지상신 비슈뉴를 모시는 108개의 신성한 장소, 디비아 대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설과 역사가 풍부한 인도 남부 지역에서 가장 걸출한 비슈뉴 신의 사원입니다. 사원은 11세기 스리랑감 성자인 라마누자와 그보다 앞선 나타무니, 야무나 차량의 업적으로 시작되는 비슈뉴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리담 강과 카베리 강 사이에 있는 섬에 위치한 이 사원은 위치 때문에 홍수 그리고 반복적으로 군대 야영지로 부지를 징발한 군사들의 침략에 취약했습니다. 14세기 초 판디아 왕국에 속해있던 랑가라타 스와미 사원은 델리 왕족 군사들의 습격으로 약탈되고 파괴됩니다. 사원은 14세기에 다시 재건되었으며 16세기와 17세기에 더 많은 고프람들로 강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원에서는 종교의식의 노래와 춤 전통을 통해 초기 힌두교 박티 운동의 허브 중한 곳이었지만 이 전통도 14세기에 중단되었다가 세월이 지나며 부활하게 됩니다. 사원의 면적은 약 19만 평으로 81개의 신전, 21개의 탑, 39개의 부속 건물, 그리고 복합 사원으로 통합된 수많은 물탱크들이 있는 세계 최대의 힌두교 사원입니다. 사원 마을은 건축학적으로도 중요한 유적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중세 초기와 중기, 남부 인도 사회와 문화의 역사를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여러 비문들에는 랑가나타 스와미 사원이 영적 중심지의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시설을 운영하였으며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사원에 바쳐진 곡물과 기부금을 통해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들의 자금을 제공한 중요한 경제 기관이자 자산단체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리랑감 사원은 인도에서 가장 큰 경내 사원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시설 복합단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구조물들 중 일부는 살아있는 사원으로서 수세기에 걸쳐 개조되고 확장되고 재건되어 왔습니다. 사원은 현재 기능하는 힌두교 사원 중 앙코르와트와 함께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사원입니다. 사원은 비슈뉴교의 텐칼라이 전통을 따르는 활동적인 힌두교 사원으로 해마다 마르가지의 타밀달 동안 열리는 21일간의 축제에는 100만명의 방문객이 모입니다. 이 복합사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되어 왔으며 유네스코의 잠정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랑가나타 스와미 사원에는 힌두 사원의 탑문인 고프람이 21개나 존재하는데 중심 사원 건물인 비만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7개의 고프람을 지나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고프람 중에서도 13층에 이르는 라자 고프람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원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자 고프람은 비슈누 신을 숭배하는 스리바이시나바 힌두교 수도원인 아오빌라마타에 의해 1987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우뚝 솟은 라자고프람은 그 높이 때문에 주변 수마일의 풍광을 압도하며 나머지 2 0 개의 고프람은 12세기와 17세기 초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고프람은 긴 측면 중앙에 뚜렷한 돌출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속되는 각 단의 구멍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울타리의 동쪽에 있는 흰색 고프람은 무려 44m 높이에 이르는 가파른 피라미드 상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고프람은 종종 화려하게 장식되며 위로 올라갈수록 뾰족해지는 형태로 고프람 탑이 좁아짐에 따라 크기가 줄어드는 많은 층들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탑 위에 꼭대기 장식이 있는 통 모양의 둥근 지붕이 놓여 있습니다. 고프람들은 조각과 색인 무늬들로 정교하게 장식되었으며 특히 고프람이 위치한 사원을 주제하는 신과 연관된 힌두교 신화에서 유래된 다양한 테마들로 색이 칠해졌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피라미드 다섯 번째 영상으로 인도 최남단에 있는 스릴랑가나타 스와미 사원과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이고 있는 고프람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